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도구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사람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적이다 라는 의미는 구성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을 유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유기체의 특징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고통받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몸을 움츠리고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몸이 다 움직입니다. 필요한 다른 지체에게 생명에 필요한 산소와 양분을 보내죠. 자신의 살을 깎아서라도 자신의 몸을 축소해서라도 모자란 그 부분에 양분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사는 삶을 연습하는 곳이고 교회는 우리가 장차 온전하게 누릴 천국의 삶을 부분적으로 누리고 연습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천국은 내 욕심을 누리고 내 소원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먹고 많이 마셔서 행복해지는 것,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이루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태하고 안일한 삶으로부터 자꾸만 벗어나려는 도전이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도전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거짓된 평안함에서 뛰쳐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에 몸된 지체로서 더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